1월 27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제목은 꿈을 기억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귀공자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온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주변 국가들에게 미친 극심한 흉년으로 팔레스틴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42장 6절을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37장 20절에 보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인데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누구에게 절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형들이 막을 수가 없지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42장 9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언제 꾼 꿈입니까? 37장에서 꾼 꿈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절을 받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통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총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앞으로의 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형들이 절을 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더 큰 응답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셉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